안녕하세요. 펌펀원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동영상 리뷰에서는 소니에서 새롭게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살펴보면 상당히 심플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오른쪽 상단에는 TTE 인증을 받은 자급 단말기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스펙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1900만화소의 모션아이 카메라와 13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퀄컴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와 5.5인치 4K H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소니의 전통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IP65, 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합니다. 박스를 개봉하고 내부를 살펴보면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이 수납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루미너스 크롬과 딥시 블랙이 출시되었는데 이번 리뷰에서는 딥시 블랙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세서리들을 먼저 살펴보면 내부에 각자 수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액세서리 박스 안에는 시작 가이드와 제품 보증 안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에는 USB Type-C 커넥터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USB Type-C 케이블도 하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의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크기는 작은 편이었고 퀵 차지를 지원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출력은 5V 2.7A, 9V 1.8A, 12V 1.35A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어폰과 이어 팁, 그리고 클립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의 전면과 뒷면은 유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나 흠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의 전면과 뒷면은 유리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두 고릴라 글래스 5가 적용되어서 내구성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의 전면에는 5.5인치 4K H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젤이 최신 스마트폰에 비해서 조금 두껍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면의 상단을 살펴보면 13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1900만화소의 모션아이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960프레임 슈퍼슬로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카툭 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면에서 살펴보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NFC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상단을 살펴보면 3.5mm 이어폰 커넥터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은 금속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엣지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을 살펴보면 USB Type-C 커넥터가 탑재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의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별도의 도구 없이도 손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나 유심을 넣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원 버튼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카메라 버튼이 따로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카메라 버튼은 이중 접점을 지원하기 때문에 얇게 눌러서 초점을 맞추고 길게 눌러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 기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Z 프리미엄은 최신 스펙과 4K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젤이 조금 크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